자, 유리섬유 매트를 씁니다. 유리섬유 매트를 써가지고 전해액을 어떻게 흡수시켜가지고 아예 제 상태도 아닙니다. 아예 흡수시킨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액의 유동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 방식. 그래서 영구적으로 단시간 내에 충전 시간을 굉장히 짧고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AGM 배터리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니까 이런 배터리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썼던 게 MF 배터리라고 쓰면 되시고 우리 지금 이론적으로 배웠던 납산 축전지는 거의 지금 군대에서만 사용되고 일반 차량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 MF 배터리, AGM 배터리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배터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배터리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시면 이제 뭐가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기동장치라고 해서 기동전동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